퇴근 후에 제가 지금까지 봐온 레시피들 책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수첩 일하면서 이렇게 적은 수첩들을 조금 모아봤거든요. 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급할 때 쓰는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저장해 놨거든요. 근데 뭐 사실 이 많은 레시피를 다 쓰진 않습니다. 오늘 이 레시피를 한번 보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제가 레시피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본론부터 조금 들어가겠습니다. 최근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면서 이렇게 레시피를 좀 봤거든요. 뭐 업소용 레시피라든가 뭐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더라고요. 괜찮은 분도 계셨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아닌 분도 좀 계셨거든요. 뭐 그분들은 자기 노하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양식을 이렇게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조리법에 대한 그런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. 근데 무작정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일하신 분들은 그런 체계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함께 해드릴 뭐 기준이 될 만한 레시피를 조금 찾아봤습니다. 그 중에서 잔치국수에 대한 레시피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면서 제가 보는 레시피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제가 뭐 100% 정답은 아니고 저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참고 정도로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 멸치 육수니까 멸치겠죠. 다시 멸치가 있고 디포리가 있습니다. 밴댕이, 황태머리 이런 식으로 보통 들어가거든요. 그 다음에 채소는 무하고 대파, 양파 이렇게 보통 이런 육수를 많이 냅니다. 물론 다시마라든가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왜 디포리 멸치가 들어가느냐? 멸치 육수에 멸치만 넣으면 되지 무슨 디포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고 황태머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?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양식을 꽤 오래 해온 경험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디포리가 주는 이 육수에 있어서 영양이라든가 멸치가 주는 육수에 대한 영양 이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사전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육수라는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쫙 그려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. 육수도 섬세한 재료만 넣으면 아주 가벼운 육수가 됩니다. 그렇지만은 거기에 묵직한 바디감이 좋은 그런 걸 좀 섞어서 보통 넣거든요. 그 이유는 맛이란 게 이렇게 입체감이라고 해야 되나? 입체감이 좀 있어야지 맛있다고 딱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멸치만으로 이렇게 육수를 내면 나무가 있으면 이런 토양이 되는 그런 맛이 좀 부족합니다. 그래서 뭐 디포리, 황태 이런 걸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이 황태머리나 디포리로는 이 육수가 크게 뭐 향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겁니다. 하지만은 이런 멸치하고 디포리, 황태머리를 넣음으로써 육수에 바디감도 생기고 이런 든든한 지원군이 좀 되어주는 거죠. 닭뼈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. 뭐 그런 것도 다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거든요. 뭐 어떤 레시피 보니까 뭐 바지락도 들어가더라고요. 그 바지락의 재료에 대한 특성을 알고 이렇게 육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재료랑 바지락이랑 같이 끓이시면 별로 좋은 효과를 못 보실 겁니다. 그것은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잘 파악을 잘 못 하신 분이거든요. 뭐 양념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조금 볼 게 국간장이거든요. 국간장 같은 경우에는 향과 그런 감칠맛을 내는 재료입니다. 색, 뭐 색도 영향도 있겠죠. 그리고 소금은 간을 하기 위한 재료입니다. 이것도 참 적절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. 국간장도 이게 또 많이 들어가면 시원한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. 이 딱 먹어보고 저는 대충 맞췄거든요. 이게 조금 적게 넣으면 전체적으로 육수에 감칠맛이 좀 부족합니다. 뭔가 좀 묵직한 맛 이런 게 좀 부족하거든요. 이건 미온 맛 소금은 안 넣은 것 같은데. 요리를 이렇게 처음 시작하거나 요리를 막 조금 하신다는 분들은 재료가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하셔야 되거든요.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요리를 시작할 때 뭐 고기를 넣나 뼈를 넣나 그냥 소고기 맛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지금은 아니란 걸 아는데 요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. 그러니까 고기가 주는 맛이랑 뼈가 주는 이런 육수 끓였을 때 맛이랑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.
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흔한 레시피 이렇게 막 의미 없이 막 집어넣지 마시고, 아, 이 재료가 왜 들어가지? 아,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뭔가?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시는 것을 주장해 드립니다. 오늘 이야기할 핵심은 이런 레시피들을 원재료에 대해서 한 번 정도, 아, 이걸 왜 넣지? 저걸 왜 넣지?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요리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맛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늘 뭐 진짜 뭐 즉흥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보는데요.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